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진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교회사 공부를 하실 텐데요. 언제까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같이 함께 가보시죠. 교회사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내지는 3시 40분까지 교회사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쉽게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재미있게 진행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별로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쉽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역사 강의로 아주 그냥 뜨는 그런 강사가 한 사람 있죠. 설민석 강사라고. 제가 뭐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잘 준비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이게 눌러지는지 안 눌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40분에서 50분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사 또는 뭐 역사 이런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알러지 반응 일어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관심과 흥미는 있는데 왠지 좀 부담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이 시간 같이 배움의 자세로 임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인터넷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 교회사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도 이거 괜한 테마를 선택을 했나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 주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재밌게 하면은 또 얼마든지 재밌게 할수 있는 강의가 또 바로 이 교회사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죠. 그거는 무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그리고 또 마구 이렇게 막 얽혀져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장소와 또 인물, 사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또 교회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면 쉽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사 하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러할 요소들이 좀몇개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또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또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또그 당시에 어떤 인물들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관련이 되어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또 기독교 역사 이 부분을 공부를 할때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바로 지금 이 교회사와 관련된 지금 여섯 가지 이렇게 항목들을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들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그 방향성을 또그 시작 출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 역사 공부는 목회자나 신학생들만의 전문 분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진주와 같은 또 이 보배를 소유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작금의 또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요,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대한 개관 또는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중요한 것 또 시대별로 이슈별로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사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거기 있는 대로 연대, 많은 연대들이 나온다. 연도. 예, 우리가 숫자에, 물론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숫자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연도 나오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초, 중, 고, 대학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연대를 우리가 외웁니다. 너무 어려워합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자,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별로 분류하면서 또 그 시대별로 또 연도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또 일들이 있습니다. 인물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어려운 정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사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전문 역사가들의 시선에서 그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대적인 상황,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또는 지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물과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교회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려져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 뭐 이런 사건들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커트해버리는 거죠. 폐기처분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을 어렵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의가 지루하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이렇게 톡톡 튀면서 조금 저 자신을 좀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한번 이번 교회사를, 그래서 제목도 쉽게 배우는 교회사 이야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되는데 강사의 강의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그러면 교회사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 번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 재밌는 또 쉬운 그러한 교회사 이야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독교 역사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뭐가 붙어 있냐면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라고 합니다. 티모시 존스가 지은 책인데요, 하루 만에 꿰뚫는다. 어떻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하루 만에 꿰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함축된 의미는 쉽다는 거죠. 또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학을 공부하는 초보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서대학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반찬처럼 양념처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수준 있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책 정도면 무난히 소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은 해봅니다.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2000년 동안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참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과거는 묻지 마라. 과거는 나와 상관없다. 앞만 보고 가리라.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또 고대, 중세, 근현세, 근대와 근세를 또 현대를 통해서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빵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에 단팥이 들어있으면 더 맛있겠죠. 그러면 더 맛있게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빵을 만들다가 단팥빵을 만듭니다. 단팥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냥 빵을 만들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맛은 더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도, 이 믿음도 교회사를 알면 알수록 마치 빵 안에 단팥빵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패스트푸드 합니다. 정크푸드라고도 하죠. 당장은 맛있습니다. 또 빠릅니다. 또 배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슬로우푸드라고 합니다. 웰빙식이라고도 하죠. 또 건강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주는 느낌은 번거롭고 느리고 또 귀찮지만 건강에는 아주 유익하고 이로운 것이죠.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예,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했거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요즘 아주 심심치 않게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시죠? 저 간도, 북간도, 간도 땅, 만주 땅을 빼앗기 위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그런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던 동북공정. 국제법상으로는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10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오기라는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계속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공부해서 저 북쪽에 있는 그 땅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저 옆나라 바다 건너 일본도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속썩이는 나라들 천지입니다. 아주 동서남북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요. 지금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긴 하나 워낙에 4강 힘센 그 강대국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못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 공부에 좀 집중하시고 또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과거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록 어렵고 딱딱하고 또 힘들게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별로 또 시대별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정말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만 잘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좀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단어, 용어입니다.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됐는가? 기독교의 이 기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중국어 음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리사독이라고 하는데 그 기리사독의 줄임말이 바로 기독입니다. 현대 북경어 발음으로는 지리스두라고 합니다. 지리스두. 이게 이제 국외음화가 되어서 기리사독이 국외음화되어서 지금 현재는 지리스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나라 때 후금 금나라로 인해 세워진 청나라죠. 청나라 때 이 기 발음이 지로 국외음화가 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만주족, 그들이 만주족의 후예죠. 만주족의 발음의 영향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 설을 주장한 사람은 그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역사에도 조예가 깊고 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소설가인데 시바 료타로라고 이 소설가가 이렇게 보는 견해를 또 많은 기독교 사학자들이 이렇게 취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하기 전에 발음은 기리스도에 가깝습니다. 기리스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크리스토스라는 말은요. 크리스토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거기 여러분들 화면에도 지금 보이실 텐데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여 있죠.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죠. 유대 전통의 이 공식 석상에서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 그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직분 또는 뭐 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요 세 직분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수임을 받을 때 사용되던 방식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나 뭐 잘 알고 있을 줄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마시아흐. 또 헬라어 표기는 그 밑에 옆에 보시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국어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미 1세기경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사어였습니다. 죽은 단어라고 하죠. 사어.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주로 아람어와 헬라어를 공통적으로 공용어로 사용을 했죠. 자, 헬라어 예수스는 히브리어 예호슈아에서 유래한 아람어식 발음인 예슈아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된 이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헬라어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예호슈아 마쉬아흐를 번역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보시면 아람어. 왜냐하면 아까 히브리어 예호슈아 마쉬아흐는 사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예수와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헬라어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세기 당시 이 예수라는 이 말,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예호슈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지배층의 언어인 헬라어, 그 말로는 예수스, 평민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슈아 이렇게 불렀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이제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 우리가 예수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아람어식 발음대로 예슈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말 또는 유대인들의 말로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어로는 Christianity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만을 일컫는 말로 흔히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실제 의미는 주요 분파인 우리를 포함한 개신교,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구세군도 있고 여기 다 제가 적질 못했지만 자 이것을 다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하죠. 개신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흔히 말하는 천주교. 예, 천주교.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교회. 올소독스 철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해지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부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기독교라고 할 때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는 모든 교파를 통칭하는 말이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 그래서 기독교 뒤에 역사가 붙죠. 또 교회사 할 때도 교회 뒤에 붙는 게 사실은 역사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역사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독일어의 게슈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슈스테. 이것은 사건, 한자로 일사자가 써있죠. 일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객관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 사건, 계획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게슈스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슈스테라는 말 앞에다가 독일어로 하일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하면 H-E-I-L 이걸 독일어로는 하일이라고 하는데 하일 게슈스테 하면은 이것이 바로 구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 나치주의자들이 하이 히틀러 하이 히틀러 하는 것을 영어의 하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하이가 아니라 이 하일스입니다. 하일스 히틀러. 히틀러는 구세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일스 게슈스테 하면 역사는 역사인데 무슨 역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히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토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히스토리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탐구하여 알아내다. 탐구하여 알아내다. 이건 주관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서 역사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기록된 역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 세계사를 공부할 때나 우리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배웠던 이 히스토리 이 역사는 바로 이 지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해당되는 해석이 되어 기록된 그런 역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주 듣는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죠. 역사를 왜곡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역사, 객관적인 역사,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한다,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역사만을 보면 이것은 그 이벤트, 팩트, 사건, 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이라고 할 때 밑줄을 쭉 쳐놨죠. 그것은 기록을 말합니다. 기록.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사관을 가지고 입장해서 해석해서 분석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석되어져 기록된 역사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역사를 한자로는 조금 전에 앞 화면에서 그 밑에 보시면 역사, 일사자와 역사사자가 있고 한자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할력, 겪을력, 지낼력 뭐 이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라고 한자로 쓸 때는 이것은 세월 속에서 기록되어진 역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 역사를 기록한다, 왜곡이라고 할 때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역사사자, 기록사자, 이것은요, 일사자, 그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활쏘기를 할 때 화살이 관역에 적중한 수를 세고 기록하는 사람을 사, 역사사, 기록사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를 역사 이렇게 표현을 또 한자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되어진 일, 사건 또는 세월 속에서 해석되어진, 기록되어진 일들, 사건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 이 일을,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역사사자를 쓴다는 거죠. 이게 영어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역사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보면 이런 의미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사를 이제는 또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사, 영어로 번역하면 History of the Church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조금 더 함축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기독교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것은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History of the Redemption, 아까 말했던 독일어로는 Geschich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다가 구속의 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Heils라고 하나를 더 붙이면 Heils Geschichte,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 바로 구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열심히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을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느낌을 지금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는요, 교회의 역사이자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역사다.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 서술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교회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한 시대, 또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특히 자료가 또 부족할 경우에 지나가버린 먼 과거의 일과 사건, 그 역사에 대해서 논한다고 평가하고 또 자세히 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가 미래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 내지는 워밍업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믿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칠판을 놓고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 더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넷 방송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쉽게 배우는 교회사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경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